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어머야, 세상에. 우리 집에도요, 작년 가을에 산 구분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막 피는 중입니다요. 이름은 원정수서나 엘레강스입니다. 3구가 이렇게 합식이 되었어요. 1구에도 뭐 3, 4천 원 이렇게 하는데, 3구가 이렇게 합식이 돼가지고요, 가격이 이렇게 착합니다요. 6,000원입니다요. 자, 요거 두 포트로 하면 12구가, 요 6구가 되죠. 요렇게 되면 만 원에 갑니다. 포트 두 개씩 요렇게 주문하시면은요. 오늘은요, 처음처럼 야생화에 이렇게 왔습니다요. 명절에 혹시 지나가는 길 있으시면 사장님 댁에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고 하십니다요. 꽃 구경 한번 나오세요. 새로운 봄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요. 그리고 구정특가로 아주 가격도 착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꽃이 너무 앙증맞죠? 별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나타 보루니아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자, 요렇게 돼서 들어옵니다요. 꽃이 지금 이제 개화가 시작입니다요. 요렇게 조금 좀핀 것도 있고요. 거의 뭐 요렇게 안핀 상태로 요렇게 갑니다. 소명관수 통에 요렇게 나왔어요. 물 주기 편하시게 여기 밑에 아래에 물만 요렇게 채워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잎을 살살 요렇게 만지면 허브 향이 납니다. 만더빌라가 벌써 이렇게 입고됐어요. 만더빌라 이쁘죠? 요거 만데빌라는 작년에 제가 꽃을 굉장히 또 오래 봤는데요.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몇 포트씩 요렇게 합식을 하면 굉장히 꽃을 또 오래 보실 수가 있어요. 만데빌라 6,000원이고요. 후쿠시아입니다. 자, 후쿠시아가 꽃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후쿠시아예요. 자, 요거 2만원인데요. 사장님, 16,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15cm 포트에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명절 특가로 요거 이렇게 착하게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자, 아네모네 빨강입니다. 와, 빨강도 정말 예쁘죠? 보라입니다요. 자, 이렇게요. 헛꽃입니다. 헛꽃도 색감이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지 정도 돼요. 자, 이렇게 헛꽃도 굉장히 예쁘죠?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가격은요. 다 4,000원이고요. 랜덤으로 갑니다. 개당은 4,000원인데요. 자, 빨강, 보라, 헐꽃 중에서 세 포트를 하시면 만 원에 보내십니다. 한 가지를 주문하셔도 되고요. 골고루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비댄스입니다. 비댄스 투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4,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세개만 원에 갑니다. 신라입니다. 자, 이렇게 꽃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신라가 요거는요, 요렇게 청색이고요. 자, 요거는 백색입니다. 개당은 6,000원이고요. 두 개는 만 원에 갑니다. 세 촉씩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장미입니다. 와, 장미가 또 요런 색 장미가 들어왔어요. 가격은 요건 7,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장미가 요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색상이요. 주로 빨강하고 핑크하고 요렇게 살몬색하고 또 여기 노랑이 이렇게 딱 하나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6,000원에 입고가 됐답니다. 사장님 기존 이렇게 하는데 5,000원씩 보내신답니다요. 4개를 주문하시면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5개 하나 추가로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키세스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4,000원입니다. 이것도 3개에 만원 이렇게 갑니다. 오색 페랭이에요. 페랭이가 이렇게 피면서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고 진해지고 이렇게 변하면서 핍니다. 저는 가을에 가져간 게 아직도 꽃은 피고 있어요. 요거 월동도 잘 되고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4,000원이고요. 3개에 만 원입니다.
베로니카입니다. 이제 요렇게 꽃이 이제 요렇게 핍니다요. 아이고 요렇게 핍니다. 꽃이 피면은 아주 굉장히 요렇게 아주 그냥 청색으로 요렇게 핍니다요. 요게 4,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 3개 만원에 갑니다. 중부에서도요, 이거 월동이 잘 된다고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할미꽃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렇게 활착이 아주 잘 됐어요. 꽃색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꽃색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랜덤으로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자, 꽃은요, 개화 됐는데 이 꽃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또 예뻐요. 보기보다 이게요. 꽃색 아까 요렇게 보셨죠? 요렇게요. 여러 가지가 요렇게 피는 거요. 랜덤으로 요렇게 가는데 꽃이 안 피어서 구분이 요렇게 잎이 안 가겠다 이렇게 싶은데 잎이 요렇게 보면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색감이 좀 달라요. 요렇게. 자, 요런 것도 이렇게 연하죠? 요런 것도 좀 진하죠? 요렇게 해서 서너 포트 뭐 요렇게 사시면 사장님이 잘 요렇게 보시고 잘 골라 보내신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동강할미입니다요. 3,000원이고요. 동강할미는요, 꽃이 요렇게 필 때요, 위로 고개를 딱 세우고 요렇게 핀답니다요. 특징입니다. 노랑할미입니다. 4,000원입니다. 노랑할미입니다. 4,000원짜리는요, 자, 3개 만원에 가고요. 3,000원짜리 동강할미는요, 4개 만원에 갑니다. 신의 날이랍니다. 세 포트를 합식을 해놨더니 얼마나 예쁜지. 자, 꽃들은요, 다 이렇게 달라요. 요거는 아주 쌀쌀한 기운에서 시클라멘처럼 그런 기운을 좋아합니다. 4,000원이고요. 보라색 별꽃입니다요. 자, 이렇게 피는데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돼 있어요. 밥이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 밥이 좋아요. 자, 요거는요, 캄파눌라 15,000원입니다. 가자니아 4,000원씩입니다. 색상은 한 5-6가지 이렇게 됩니다.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숙근이라 월동이 되는 요런 가자니아죠. 자, 요거는 4,000원이고요. 중부에서 요게 월동이 되는지 제가 아직 월동을 안 시켜봤어요. 근데 남부지방에서 대전 지역까지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요. 자, 요거 3개에 만원에 갑니다. 장미행초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참 농장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지금 이제 개화를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어요. 4,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3개 만원에 갑니다. 벨라로즈입니다. 자, 요거는요, 색감이 한번 보세요. 자, 노랗게 요렇게 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바뀌어갑니다요. 바뀌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덜어는 또 요런 것도 또 있어요. 아이고,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색감이 굉장히 고급집니다요. 자, 벨라로즈 4,000원이고요. 요것도 3개 만원입니다. 시즈행처 볼게요. 하, 우리 집에 시즈행처 정말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색감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진한 것도 있고, 약간 좀 빨갛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요렇습니다요. 자, 요렇게 한 포트에서 요렇게 피기도 하고 합니다. 자, 요것도 4,000원인데요. 자, 요것도 3개 만원에 갑니다요. 명절 특가입니다. 발레리나 행초입니다. 라이블리 라일락입니다. 자, 라이블리 라일락, 라일락 요렇게 적어주세요. 우리 집에 요거 피는데 요거 이중으로 피죠. 그림 요거 사진 안 이뻐요. 실제로 진짜 예쁩니다. 발렌타인이 여기 사장님 댁에 하나 피었어요. 이렇게 정말 새빨갛습니다요. 요거는 발렌타인이고요. 요거는 보졸레입니다요. 자, 요렇게 보졸레 너무 이쁘죠. 우리 집에 정말 이쁘게 잘 피고 있어요. 얼마나 꽃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지 한 6-7대가 한꺼번에 지금 피고 있답니다. 자, 요거는 핑크 아이스입니다. 발레리나 행초 16,000원씩이고요. 자, 핑크 아이스인데요. 꽃색이 요렇게 피었다가 요렇게 바뀝니다.
신종 3단 앵초입니다. 요거는 하얀색이요. 햇볕을 받으면 약간 약하게 이렇게 핑크가 들어와요. 흰색은 자 이렇게 진한 오픈홍색 이렇게 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4,000원인데요. 요거 10,000원에 이렇게 세 개 보내드리는데요.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판에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개씩 하시면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끼어갑니다. 심산 앵초입니다요. 하, 우리 집에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한 20개 잘라내는데요. 지금 한 10개가 동시다발로 피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지면은요, 빨리빨리 잘라내야지만이 많이 핍니다. 요거는 3,000원이고요. 4개 10,000원에 보내신대요. 묵은주예요, 이게. 그래서 잎이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작습니다. 이쁜이 국화입니다요. 아주 국화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쁜이 국화요. 요거는 사계 국화 보라색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4,000원씩이에요. 요게. 자, 요것도 세 개에 10,000원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한 포트에 요걸 세 개를 합식을 해놨더니 엄청 또 푸짐하더라고요. 애니시다입니다. 자, 애니시다 한번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목대 정리되어 있죠. 20,000원인데 18,000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소품 있어요. 소품 너무 흥중 맞죠? 자, 이렇게요. 6,000원짜리입니다. 소품이요. 토끼살입니다. 한 개는 12,000원이고요. 두 개 20,000원에 갑니다. 아주 이쁘게도 피었어요. 랜디입니다요. 자, 요렇게 피는데 너무 이쁘죠? 요거는 잎을 만지면 허브 향이 납니다요. 자, 가격이 12,000원이라서 10,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유럽 제라늄인데요. 자, 요렇게 생긴 거 한 점 하고요. 또 요렇게 생긴 거 한 점 하고요. 요거 골드 애니버시리 빨강 하나 하고요. 요렇게 빨강 하나 하고 4개 남았어요. 원래는 이게 3만원짜리인데 사장님 2만원에 보내고 계십니다. 목 마가렛인데요. 짱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이제 개화가 이제 뭐 하나씩 요렇게 시작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정말 짱짱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7,000원입니다. 빨간 목마가렛이에요. 자, 요거는요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요. 요렇게 요렇게 피었다가 나중에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요. 중간에 바뀌는 과정이 요렇게 되는데 햇볕을 쐬면 더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 커요. 여기가 한 뼘 두 뼘, 한쪽으로는 한 40cm 정도 되고 한쪽으로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포트는 15cm 포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밥이 아주 굉장합니다요. 요거는 그냥 사장님 분홍 복색이라고 요렇게 놓으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삼색 목마가렛 요렇게도 파는 고품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격 15,000원이고요. 소품입니다. 자, 요거는 라떼예요. 라떼가 이렇게 굉장히 또 예쁘죠? 색상을 보면은 여기가 약간 조금 좀 진해집니다. 요거는 분홍 소자예요. 요 분홍 소자인데 요것도 햇살을 보면 약간 좀 핑크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요건 노랑 목마가렛이에요. 4,000원, 4,000원이고 요 라떼는 5,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요렇게 세 개를 다 4,000원씩 해주셨어요. 자, 요거 세 개를 주문하시게 되면은요. 세트로 요렇게 하시게 되면 10,000원에 갑니다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이렇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요. 요거는요 흰색이에요.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원래는요 이게 6,000원짜리였답니다. 6,000원짜리인데 자 사장님 4,000원 하다가 지금 요렇게 3,000원으로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거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요 목마가렛인데 하얗게 깔끔하게 피는 아이예요. 키가 요렇게 좀 자라 있습니다. 요거는요 목마가렛 자 사장님은 중품 요래 놓으셨는데 14,000원짜리인데 10,000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지금 4포트 있습니다. 요렇게 착하게 주셨어요. 자 요거는요 이것 좀 보세요. 아주 하얀 건데 안에 노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키가 요거는 크고요. 여기에는 외목대추형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어요.
키가 요거는 한 3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밥은 좀 많습니다요. 자, 요거 12,000원짜리인데 사장님 10,000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는요 두 점 있어요. 지금 현재 요거는 겹이에요. 요렇게 분홍색 요런 겹으로 피는데요. 밥 양이 요것도 엄청납니다요. 자, 이렇게 한 뼘하고 한 35cm 정도 되고 한쪽으로 한 2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밥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런데 자, 요게 14,000원짜리입니다. 사장님 특가로 10,000원에 주시는데요. 한 6점 정도 있습니다. 아비오 철쭉입니다. 자, 요거 아비오 철쭉 10,000원인데요. 요거는 자 영하 20도 이상 요렇게 월동이 되고요. 방그늘에서도 요렇게 잘 자란답니다요. 꽃은요 굉장히 요렇게 빨갛게 피는데요. 얘만 요렇게 개화했어요. 나머지는 요렇게 개화되기 전에 상품으로 갑니다. 요렇게 꽃망울이 맺혀서요. 네오폴드입니다. 작년에 여기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게 없어가지고 아주 풍기현상이 일어났던 건데요. 요거 제일 많이 이렇게 피었어요. 꽃몽우리가 이렇게 맺혀서 이런 상태로 갈 거예요. 자, 네오폴드 12,000원이고요. 네오폴드 소품입니다. 요거 5,000원짜리예요. 꽃망울이가 이렇게 맺힌 채로 갑니다.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가요 요게 옆에서 보시면 두 촉씩 요렇게 합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가 두 가지씩 요렇게 나와요. 다 피면 자, 요 꽃색은 랜덤으로 가고요. 두 개 합식 요렇게 되어 있는 게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네팔 요정 특대품입니다. 5만원짜리인데 사장님 45,000원 요렇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한 두 점 정도 있다고 합니다요. 자, 빨갛게 이렇게 됐죠. 소스락 남천이에요. 자, 요거는 바람에 이렇게 소스락 소스락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락 남천인데요. 18,000원짜리고요. 월동은요 이 화분채로도 월동이 됩니다요. 월동이 잘 되고 눈이 하얗게 이렇게 쌓여도 이렇게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명자인데요. 홍천조입니다요. 자, 수영 때문에 사장님께서 번호를 드렸어요. 25,000원짜리인데 요거 1번. 자, 요거 2번. 요거 3번요. 요 번호를 요렇게 드렸으니까 수영 잘 보시고요. 요건 25,000원짜리고요.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35,000원짜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 번호를요 4번으로 드렸어요. 수영 때문에요. 4번. 자, 요거 5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번이고요. 요거 6번입니다. 번호 요렇게 드릴게요. 25,000원, 35,000원이에요. 크기 비교해 보시고요. 요거는 명자인데요. 자, 이게 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번호 드렸어요. 이거 명작 90,000원짜리입니다. 요거 1번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2번인데요. 여기도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2번인데 요거는 키가요. 한 70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크고요. 요거 3번입니다. 밑에 아래 굉장히 좋습니다요. 요거 3번이고요. 나지막해요. 요거 4번이에요. 밑에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키가요 한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번호 드렸어요. 자, 여기 농장에서요 이름을 동양금이라고 하셨대요. 근데 동양금 꽃은 요렇게 핀답니다요. 핑크로요. 거의 여기에 꽃이 그 핑크색으로 그렇게 핀다고 사장님은 말씀 농장에서는 말씀하셨답니다. 자, 요게 꽃눈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렇게요. 샤넬향 제비꽃입니다요. 자, 요거 4,000원짜리예요. 우리 집에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꽃향은 아주 정말 끝내주는 아이입니다요. 요거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자, 3개 10,000원씩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4,000원씩이에요. 자, 샤넬랑 제비꽃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건데요. 자, 장수매입니다.
아주 밑에 엄청나게요. 뿌리 묵었어요. 이거 사장님이 시중 가격 대비 엄청 저렴하다고 말씀하세요. 분재수용 장수매 이거 5만원이고요. 자, 이거 3만원인데 3만원짜리도 뭐 이게 뭐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수매 한번 키우는 거 한번 보셔요.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잘라져서 나왔잖아요. 이제 꽃이 한번 피고 잎이 쫙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안에 복잡한 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길게 나가요. 그러면은 살짝 또 잘라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면 또 이렇게 꽃이 또 저기 가을에 가서 또 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요거는 가지를 잘라주셔야지 예쁘게 꽃을 한두 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엽 돌단풍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월동이 여기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모델로 올라왔어요.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작품 하시는 분들은요. 첨토에다가 요렇게 돌도 좀 놓고 요렇게 작품을 하시면 된다고 하세요. 갈 때는요, 요렇게 갑니다요. 지금 요게 개근이에요. 요런 것들이 다 새까맣게 요렇게 있는 거요.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걸 받아보시면 이게 마사예요. 마사니까 처음토에다가 요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요. 자, 요거는요, 잎이 요렇게 홈이 요렇게 찢어져 있죠. 이래서 새엽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꽃이요, 필 때 있죠. 이렇게 꽃몽울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핑크인데요. 개화를 다 하면은 나중에 흰색으로 바뀐답니다요. 엔젤 카랑코에입니다. 5,000원이고요. 요거는 물을 조금 좀 아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청화국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청화국. 10,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밥 엄청나게 이렇게 많죠. 물망초입니다요. 애기 물망초. 자, 여기 3,000원이고요. 4개에 이렇게 10,000원에 가고요. 요거를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중부에서 너무 이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요. 양지 쪽에 요거를 키우시면 씨가 자연발화 돼가지고요. 가을에 요게 엄청나게 난답니다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화분에 떠서 안으로 이렇게 들이시면 지금쯤 또 이렇게 꽃을 보고요. 자연발화돼서 봄에도 이게 잘 자란다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물망초입니다. 저 안에 이게 별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청색이요. 그게 원종에만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실생 파종은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일본 물망초 원종입니다요. 자,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6만원인데 사장님 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요거 한 6, 7 좀 다시 또 구해 오셨답니다요. 아주 어렵게 또 이렇게 수소문 하셔서 구해 오셨다고 합니다. 청매화 붓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4,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3개 만원 갑니다. 자, 요거 노랑 등심 붓꽃이고요. 자,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 보라색 등심 붓꽃입니다. 밥은 요렇게 좋아요. 등심 붓꽃이 올해 앵첨 밥이 많네요.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 10,000원에 4개씩 갑니다. 한 가지를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개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요. 자,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요거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색감이 변합니다. 자, 요것도 예쁘죠? 벨뱅크 뱀무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요건 주황 뱀무입니다. 요 주황 뱀무는 3,000원인데 요거는 4개 10,000원에 갑니다. 하야초라고 하는데요.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키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24,000원이고요. 두 개를 하시면 40,000원에 갑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전체 선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하는데 탄력이 있어요. 가늘어도 굉장히 선이 동양적이고 아름다워서 애호가님들이 아주 요거 굉장히 사랑하는 꽃입니다. 신종 군자란입니다. 요거 1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꽃은요, 안에가 약
약간 좀 황금색이 들어와서 요렇게 핍니다. 청아 지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요, 4,000원짜리에요. 요렇게 생겼고요. 4,000원짜리, 너울너울. 자, 요거는요, 중품인데, 12,000원짜리입니다요. 이메리스입니다. 자, 요거는 7,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이제 요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장님 측에 요 이메리스 품종은요, 여기 보세요. 촘촘하게 자란답니다. 길이가요. 핑크 이메리스입니다. 자, 요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3개 만원입니다. 이와 가감입니다.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거 꽃만 좀 봐주세요. 자, 상품은 요겁니다. 요걸로 가요. 자, 요거는 16,000원짜리였어요. 요게 꽃이 먼저 피었고요. 요거, 요걸로 갑니다. 자, 22,000원인데요. 2만원에 갑니다. 노란 개비붓꽃입니다. 자, 개비붓꽃이 요렇게 쩔어가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노란 개비붓꽃이 좀 가격이 합니다요. 자, 요건 5,000원짜리입니다요. 5,000원짜리 굉장히 좋네요. 자, 요거 보라예요. 자, 노랑이고요. 노랑이 조금 좀 가격대가 합니다. 노랑이고요. 보랍니다.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장미붓꽃 핑크 파르테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향기 코이 붓꽃입니다. 자, 요렇게 개근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4,000원이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것도 만원에 3개 갑니다. 이거는요, 물이 지어가지고 납작한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예쁩니다요. 저도 한 3년 전에 심어놨는데요, 지금 그대로 꽉 차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노랑 무늬붓꽃입니다. 자, 요거는 3,000원이고요. 요것도 4개 만원인데요, 참고로 요거는 수량이 조금 좀 적답니다요. 노랑 붓꽃입니다. 칼리 금미아입니다. 요거는 3개 만원입니다요. 4,000원인데요. 3개 만원 보내십니다. 칼리 금미아고요. 원종 후리지아 보라입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6,000원입니다요. 차가우룩스입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후룩스가 보통 늘어지잖아요. 얘는 요렇게 꼿꼿하게 요렇게 서서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3,000원이고요. 4개 만원에 갑니다. 요거는 꽃이 개화를 했고요. 요렇게 몽우려진 채로 갑니다요. 요런 식으로 갑니다. 미니 월귤입니다. 자, 요렇게 개화가 되려고 꽃이 요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2만원씩입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하얗게 꽃이 요렇게 피고요. 나중에요, 열매가 요렇게 열립니다요. 작지만 미니종입니다. 대륜 겹껑의 달입니다. 24,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이와 우찌아입니다. 24,000원이고요. 이와 우찌아고요. 히말라야 앵초입니다. 사장님 댁에 아직 요러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사장님 추운데 놔두셔가지고요. 그래서 자, 요게 2만원인데요 사장님 이렇게 착하게 요렇게 내려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요. 미니 영춘합니다요. 지금 이제 요렇게 피는데 요런게 다 꽃몽울이에요. 35,000원입니다요 근데 요게 지금 제일 많이 개화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개화 시작입니다. 이런데 꽃이 다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요. 분재 수용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꽃색이 요렇게 피어 가지고요. 요렇게 하얗게 요렇게 바뀌고 있어요. 요걸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란색도 조금 비치고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요게 빈티지 춘절국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는 또 요게 연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피어서 바뀝니다. 요게 12,000원이고요. 자, 요거 색 있죠? 요거 지금 요렇게 하나 딸랑 하나 남았어요. 사장님 댁에. 요거 품절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12,000원인데 요렇게 피는 거 있죠. 살짝 요거보다 연하게 피는 거. 요렇게 해서 색깔 요거 3,000원짜리 요렇게 있어요. 요건 4개 10,000원에 갑니다. 야, 이쁘죠? 별 피기 바란 꽃이에요. 완전 왕왕왕 대품입니다요. 자, 이거는요, 이 백두산 부석돌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이게 없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한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화분값만 해도 이 깨 나갑니다요. 예전에 뭐 작년만 해도 8만원, 10만원 이랬는데 이제 이게 없답니다. 구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게. 자, 요게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28만원짜리입니다. 요 화분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요거 있어요. 아가야. 자, 별피기 바람꽃 2만원짜리예요. 요게요. 자, 요것도 몇 포트 없습니다요. 지금 둘레 5개 요렇게 남았고요. 후르겐스 바람꽃인데요. 자, 여기 하나 꽃이 졌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요렇게 꽃대가 떠올라오고요. 밑에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이거는 화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막 이 정도로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해요. 요게 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요거 28만원짜리예요. 이 정도 크려면은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자라야 된다고 농장에서는 말씀하셨답니다. 자, 요거 35,000원짜리 요렇게 있고요. 후르겐스 바람꽃이고요. 보탄 이찌개입니다. 자, 여기 화분은 3만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23만원짜리예요. 이것도 한 8년에서 10년 묵어야지 이 정도 뿌리가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뿌리를 캐면은요. 옆에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번식하는 뿌리 있죠. 그게 다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10만원짜리예요. 이 10만원짜리도 뿌리는 그렇다고 하고요. 자, 요거는 수입이 들어온 올해 수입이 들어온 44,000원짜리인데요. 4만원인데 요것도 한 3점밖에 없다고 하네요. 사장님 댁에. 자, 보탄 이찌개입니다. 향기 별꽃 보라입니다요. 자, 이거는 한 포트에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요. 자, 요건 5,000원짜리고요. 요거는요, 한 척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보라입니다요. 요건 3,000원이고요. 핑크예요. 향기 별꽃. 요것도 3,000원이고요. 핑크도 요렇게 밥이 여러 척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흰색이에요. 요건 딱 요렇게 한 척으로 되어 있어요. 3,000원이에요. 요렇게 해갖고 3종을 시키면 9,000원이잖아요. 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자, 보라가요. 이렇게 5,000원짜리 끼어가지고는 10,000원에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떼떼야 떼떼입니다. 한 촉인데요. 3,000원인데요. 자, 요것도 4개 10,000원 보내십니다. 히아신스입니다. 세 개가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색깔은 각기 다르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랜덤이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렇게 노랗게 피는데요. 미니 아이리스 덴포로디아 노랑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3,000원이고요. 네 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요. 캐서린 호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요. 3,000원이고요. 4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섞어도 됩니다요. 자, 노랑 바람꽃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 올라왔어요. 그림상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촉이 트고 있어요. 5,000원인데 사장님 두 개 8,000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수량은 요거 다예요. 복수초입니다. 이렇게 꽃 피어요. 자, 이렇게요. 자, 3,000원이고요. 4개 10,000원 갑니다. 요렇게 피는 거요. 비누풀이에요. 사포나리아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묵었어요. 이거 월동이요.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당에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자, 흙은요. 제가 파보니까 흙이 괜찮아요. 밭흙이에요. 날 풀리면 땅 파지면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가격 12,000원이고요. 홍양지입니다. 아주 빨갛죠. 자, 히말라야 홍양지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월동 잘 됩니다요. 자, 요거는 붉은 양지 3,000원인데 4개 10,000원에 갑니다. 꽃이 보라색으로 요렇게 피고요.
프로스탄테라입니다. 키가요, 지금 한 40cm 전후 됩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키틀 천인국입니다요. 자, 여기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3,000원이고요. 4개 만원에 갑니다. 월동 잘 됩니다. 삼지구엽초입니다요. 자, 지금 이게 포트가요. 자, 이게 한 2cm 정도 되는 포트인데요. 여기 길이가 한 몇 cm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촉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경사원평이라는 삼지구엽초인데요. 가격은 15만원이고요. 엄청나게 밥이 많아요. 이게 사장님이 다 자르셨다고 하는데 이게 안 잘랐으면 나무 작년에 잎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은 꽃대가 묵은 주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자, 아래에서 보면 요렇게 핍니다. 석영삼지입니다. 이것도요, 여기 구근 좀 보세요. 나무 엄청나게 많았죠. 굉장히 묵은 주라고 합니다요. 요거 15만원짜리에요. 석영삼지고요. 이거는요, 두 점씩 밖에 없답니다요. 이거를 분척 있죠?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거를 사장님이 여기 농장에서 뺏어 오셨대요. 근데 두 점씩 밖에 못 갖고 왔답니다요. 갓배자 삼지입니다. 4만원이고요. 단품입니다. 요거 딱 한 점 있습니다. 갓배자 삼지고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15,000원입니다. 요런 거는 흙이 굉장히 좋죠. 그냥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핑크 샴페인이고요. 흑선 삼지입니다. 5만원이고요. 단품입니다. 흑선 삼지고요. 요거는 삼지구엽초가요. 꽃은요, 한 7~8가지가 되어 있답니다요. 근데 농장에서 요게 꽃이 피어가지고 확인이 되면은요, 요 가격대가 훨씬 올라간답니다. 그 전에 사장님이 요렇게 출하를 해오신 건데요. 색은요, 랜덤이랍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서 요렇게 주문해 주세요. 뿌리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영상 요거 내보낼 때 뿌리 요렇게 파서 확인해 드렸죠. 황금 토플입니다. 요 토플이 약간 좀 특색 있게 생겼죠. 3,000원인데요. 요거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스노우 드롭인데요. 자, 이거 요게 꽃이 요렇게 피는 거예요. 한 촉씩 요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에 8,000원에 갑니다요. 요거 몇 포트 없어요.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깃틀 동자랍니다. 3,000원이고요. 4개 만원에 보내시는데요. 아, 이게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요.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중부에서도요,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요. 거북머리라고 하는데요. 켈로네라고 합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은 굉장히 좋죠. 월동 중이에요. 저희 마당에서도 월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가을에 꽃이 피는데 꽃이 정말 예쁘게 잘 핍니다. 엄청 예쁘죠? 루비 솔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것도 월동은 잘 됩니다. 장미조합입니다요. 꽃이 약간 좀 무리고파갖고 요렇게 피고 있어요. 자, 요거 5,000원씩인데요. 두 개 8,000원 보내신다고 사장님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굉장히 소품이에요. 요거는 은행잎 조합입니다. 요건 추운데 있어갖고요. 아직 촉이 안 탔어요. 가격은 16,000원이고요. 흙은 굉장히 좋습니다. 월동 잘 됩니다. 조팟들은요. 자, 요렇게 피고 잎이 은행잎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요거는 겹공황인데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자, 요렇게 나무는요, 지금 현재 한 30cm 전후 요렇게 됩니다. 흙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땅 파지면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되고요. 가격 24,000원이고요.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향이 있습니다요. 자, 나무 길이가요, 한 7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는 좋고 월동이 잘 된다고 하고요. 길마 가지나무랍니다. 길마 가지나무. 자, 5만원이랍니다. 월동 잘 돼서요, 그냥 노지에 요렇게 심으시면 된답니다. 꽃이 요렇게 피네요. 지금 보니까요. 단품입니다. 휴케라입니다.
자, 요 번호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자, 요렇게 4번, 요렇게 약간 좀 점박이가 있어요. 자, 5번, 6번입니다. 자, 요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요. 다 색상이 다릅니다요. 각각은 4,000원입니다요. 이게 6종이잖아요. 462, 24, 24,000원인데 2만원에 이렇게 6종을 보내십니다요. 근데 5종 값에 하나 플러스해서 이렇게 가고요. 자, 요거는요 붉은 바이치예요. 4,000원이고 3개 만원에 갑니다. 자, 붉은 바이치입니다. 무늬 삼색 앵초입니다요. 자, 요런데 오면은요 이거 분갈이 영상이 제가 있는데요. 뿌리 구근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요렇게 뿌리 찍기를 해서 심었잖아요. 여기 벌써 하면 꽃대 올라옵니다요. 이것도 잎이 있죠. 이거 묵은 잎은 다 따셔도 괜찮아요. 여기 꽃대 요렇게 올라오죠. 요렇게요. 새로 이게 잎이 올라와야 돼요. 여기 새 잎이. 구잎은 다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이게 병들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 트윙클 토스라고 합니다. 요거요. 가격 15,000원이고요. 요거는 무늬가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요렇게 잎이. 자, 요거는 또 꽃이 요렇게 들어와요. 꽃이 들어오는 게 약간 달라요. 두 개가.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핑크가 조금 더 있고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실버 부켓입니다요. 저는 요거 두 개를 합식을 했어요. 자, 15,000원씩이고요. 사장님 요렇게 두 개 하시면 2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요거는 루나라고 하는데요. 샤스타 데이지 노랑색으로 된 겹입니다. 요거 16,000원입니다. 이것도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묵은주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겹사스타 데이지. 자, 요렇게 겹으로 피는 겁니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묵은주가 돼가지고요. 이거 작년에 꽃 피던 이름 묵은주잖아요. 엄청 뿌리 좋아요. 자, 요거는 다 월동이 잘 되는 겁니다요. 땅 파지면은 나중에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요거 영상 있어요. 보시고 하시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보관하셨다가 땅 파지면 심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거는요 라즈베리 킨이고요. 요거는요 피나클이라고 합니다. 요거 각각은 12,000원인데요 두 개를 요렇게 세트로 하시면 2만원에 보내시는데요, 딱 두 분 가능하시답니다. 요렇게 두 개 두 개 남았답니다요. 자, 이사도라입니다. 4,000원이고요 세 개 만원 갑니다. 이사도라고요. 자, 요거는요 무늬 백리향입니다. 5,000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효부향이. 색감, 햇볕을 많이 보면요. 요게 핑크색으로 요렇게 그 색깔이 변합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꽃도 예쁘죠? 후지 팔방 벚나무입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엄청촘촘하게 이렇게 있죠. 요거는 특성이요. 요렇게 짬총 아주 그냥 마디게 자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요. 후지 팔방 벚나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무늬 은매합니다요. 자, 크기는 요만하고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한 18cm, 20c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만병초인데요. 키는 한 20cm 될 것 같습니다. 진노랑 만병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진노랑 만병초고요. 수임이 만병초입니다. 20cm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8cm 이렇게 전후됩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수임이 만병초고요. 긴기아난인데요. 아주 요거는 또 미니종인 것 같아요. 요게 아주 그냥 굉장히 요렇게 아담하게 요렇게 크고 있어요. 자, 요거 백화예요. 긴기아나 8,000원짜리인데 7,000원 요렇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수량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요거 사장님이 요것도 6,000원에 보내신답니다요. 요분은 요거 다 품어 가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요. 러브 포켓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요. 요거 8,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두 개 있고요.
기내만 아닌데요. 8개가 딱 남았어요. 요게 5,000원인데 4개 하면은 2만원이잖아요. 15,000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초연초입니다요. 블루 초연초예요. 자,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꽃이 지금 계약 안 한 거 이렇게 많습니다요. 8,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강이에요. 빨강 꽃 많이 피었죠. 8,000원인데 사장님들 7,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요거는 3개에 요 블루 초연초 요런 거는 3개에 10,000원에 보내시고요. 빨강 초연초 요거 있죠. 요거 12,000원에 요 포트 보내시고요. 노랑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요거 우리 집에 너무 진짜 잘 피고 있죠. 요거 12,000원에 갑니다요. 자, 요렇게 딱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요런 것도 많이 왔죠. 자, 수영이 조금 좀 자라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조금 좀 이렇게 이게 무겁다 보니까 요렇게 늘어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요. 12,000원짜리 노랑요. 빨강 초연초 이 대품입니다요. 자, 요거 45,000원 요렇게 했는데요. 4만원 이렇게 품어 가시랍니다 사장님께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점 딱 있어요. 자, 무늬 꽃다지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저기 하시면은 자 4개 만원에 갑니다. 루비 보르니아입니다. 14,000원입니다요 루비 보르니아고요. 불새입니다요. 자, 요렇게요. 여기 끝에 요렇게 다 요렇게 꽃이 다 지금 오는 중입니다요. 외목대 수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35,000원인데 사장님 3만원 요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꽃몽우리가 이렇게 늘어져서 자, 요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키가요 한 40cm 요쪽엔 한 28cm 정도 제 눈대정으로 돼 보입니다. 이름은 기보시라고 합니다요. 이게 월동이 안 되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야 된답니다. 25,000원이고요. 자, 꽃이 이렇게 핍니다. 남부에 있죠? 남부에서는 된답니다요. 자, 대만 방울세란인데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하면 한쪽 이상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묵은 주라 안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요렇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씩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홍입니다요. 10,000원이고요. 대만 방울세란입니다. 희어유입니다. 3,000원인데요. 네 개 10,000원에 갑니다요. 아개비 지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5,000원입니다. 애기 지손입니다. 요거는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7,000원입니다. 요건 묵은주라고 합니다. 요렇게 월동하다가 지금 왔다고 합니다. 핑크 백화등입니다요. 자, 이게 굉장히 좋죠. 요 1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소품인데요. 5,000원짜리예요. 꽤 굵습니다요. 이렇게 커요. 자, 5,000원짜리 소품들이요. 그런대로 이렇게 목대가 조금 좀 있습니다. 핑크 백화등이고요. 토종 노루기입니다. 3,000원이고요. 4개 10,000원에 갑니다. 우리 집에 토종 노루기가 작년에 키우던 거요. 꽃이 피고 있어요. 자, 청색이요. 제일 아랫게 70%고요. 핑크하고 흰색이 30% 들었답니다. 노랑 땅나리 6,000원이고요. 노랑 참나리입니다. 6,000원인데요. 두 개씩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땅나리고요. 요거는 참나리입니다. 자, 요건 옥잠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저도 요렇게 해서 합식을 해놨는데요. 다섯 개를 하면 25인데 2만원에 갑니다. 저도 요렇게 해서 다섯 개를 요렇게 심어놨어요. 처음터에다 요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노랑 얼레지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노랑 얼레지고요. 와우입니다. 3만원이고요. 6센트 3만원이고요. 산드라입니다. 이것도 3만원이고요. 아니타고요. 요거 3만원입니다. 꽃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타고요. 자, 요게요. 한 점씩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알아서 할인해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게이 게슈 요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로르지라고 합니다. 45,000원이고요. 진합니다요. 자, 요거 4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오대사에서 온 선물인데요. 45,000원짜리인데 햇볕을 봐가지고요. 잎이 요렇게 조금 좀 놀았습니다. 여기 밑에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점씩 요렇게 있어요. 4종이. 자, 요것도 알아서 할인해 드린답니다요. 요것도요, 오대사에서 온 선물도요. 킥스타트인데요. 꽃이 요렇게 피고 있는데요. 자, 요게 25,000원인데요. 사장님 2만원 요렇게 해드리고 계시는데요. 자, 요게 밤의 여왕인데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한점 있어요. 6만원인데요. 자, 요거 가격 착하게 드린답니다. 자, 이게 나이트퀸인데요. 더 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검게 나옵니다. 처음토입니다. 20리터로 갑니다. 키로가 아니에요. 택배비 포함 5만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요. 28,000원에 가는데 택배비 포함으로 갑니다. 방문하시면 24,000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5,000원이고요. 요거는 10,000원에 갑니다. 란서 휴가토입니다. 대중소 요렇게 있고요. 밑에 화분 밑에 있죠. 저는 요거 굵은 거를 써요. 밑에 배수층으로요. 대짜요. 이렇게 대형 포장으로 된거 15,000원이고요. 요것도 대중소로 다 있습니다. 산야초입니다요. 자, 요거는 3,000원이고요. 펄라이트예요. 요거 3,000원이고요. 질석입니다. 자, 질석 3,000원이고요. 훈탄 3,000원입니다. 자, 이탈리안 볼 2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외국에서는요. 요렇게 선인장들도 요렇게 키운다고 하는데요. 녹는 식물들 있잖아요. 앵초라든지 여름에 뭐잘 녹는 식물들 바이솔, 다육이 막 이런 거한테 좀한 줌씩 이렇게 섞었습니다요. 가벼워요. 기공이 뻥뻥뻥뻥 나져 있어요. 마사 대중소로 있어요. 시슴 마사인데 요거 3,000원짜리입니다. 녹소토 속포장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천연 펄라이트라고 요렇게 되어 있죠. 경석입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기공이 뻥뻥뻥뻥 나져 있어요. 5,000원이고요. 요것도 무르미 가는 식물에 섞어 쓰는 겁니다요. 저곡토 5,000원이고요. 요거는 동생사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자, 수태입니다요. 9,000원이고요. 자, 요거 바크예요. 바크 2,000원입니다. 영양제입니다. 자, 오스모 코트는요. 7,000원이고요. 요건 아이온 코트예요. 요건 5,000원이고요. 요거 바사 코트요. 요거는 3, 4개월 요렇게 가잖아요. 요거는 2만원짜리예요. 키로수가 자, 이렇게 아주 큽니다요. 자, 이거 참고로 제가 또 요걸 쓰는데 색깔이 또 요러니까 표시가 잘 나서 또 좋더라고요. 자, 아이비 영양제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메네델인데요. 요거는 35,000원이에요. 자, 요 메네델은 뿌리 분갈이 했잖아요. 뿌리 활짝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압성 작용하는 데 있죠. 요게 겨울에 해가 모자라잖아요. 고른데 요게 역할을 해주는 걸로 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짱짱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35,000원이고요. 자, 요건 하이포넥스인데요. 가운데 숫자가 높죠? 꽃이 피고 있는데 요렇게 주면은 굉장히 꽃이 개화가 길게 일어나면서 탐스럽게 요렇게 피는 요렇게 되는 영양제면서 활력제입니다. 하이포넥스 25,000원이고요. 자, 롬비타 요거는요. 6,000원인데 사장님 5,000원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벌레에 치는 거고요. 요거는 상처 요거 보호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고요. 요게 요 삼, 요 가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요 상처가 나면 세균이 감염되잖아요. 세균 감염되지 말으라고 요렇게 바르는 거예요. 치약처럼 짜서 요렇게 바르는 거고요. 가위 있습니다. 12,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요렇게 핀셋인데요.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주걱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15,000원이에요. 요거는 갈쿠리, 요건 주걱 요렇게 해주세요. 자, 핀셋이고요. 7,000원입니다. 자,
자, 한 방에 S입니다요. 자, 곰팡이에는 요거 한 방에 S를 치시고요. 6,000원인데요. 두 개 이상하면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 S 다 쓰시면 보르도 몰약을 쓰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15,000원이고요. 보르도 다섯 개 용량으로 아주 큰 거 나와 있어요. 저처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요. 다섯 개 용량이면 75,000원이죠. 자, 요렇게 60,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방에 K예요. 벌레 생기는데 치시면 돼요. 요즘 벌레 생기죠. 웬만한 거는 그냥 요거 치시면 다 죽더라고요. 진딧물도 뭐 한 번 칩니까. 싹 죽어요. 자, 요거는 다이칭인데요. 요거 15,000원이고요. 개용량 있어요. 10개 용량. 15,000원짜리 10개 용량인데요. 가격이 요렇습니다. 요게 좀 큰 병으로 사면 조금 좀 효과적이에요. 미르몰입니다요. 제가 분갈이해서 뿌리는 건데요. 뿌리 활착 잘 되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20,000원이고요. 5배 되는 용량이에요. 5배면 가격이 좀 깨하죠. 요렇게 사면 약간 좀 경제적이에요. 자, 미르몰약은요, 뿌리 발근해서 요런 효과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생수 병 있죠? 2리터에 병뚜껑으로 하나나 두 개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용량을요, 그 정도로 사용하시고. 자, 요거 보르도하고 다이충은요, 사용하실 때 병뚜껑에 예방 차원에서는 하나 넣으시고요. 만약에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도 괜찮고요. 너무 심하다. 이러면 세 개까지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대표님께 제가 또 문의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뿌리시고 생수병에 두 개 정도 발병이 좀 심할 경우에 두 개 정도 넣고서 뿌리시고 오늘 한번 치고 내일 한번 치고 이렇게 치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합니다요. 웬만한 건 다 죽더라고요. 제가 쳐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치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꼭 요 미르몰을 쳐주시랍니다. 그래야지 재생 효과가 빠르다고 해요. 요거 미르몰약을 치실 때는 3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치면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해요. 요렇게 사용하시고요. 자, 요런 거는 자재가 천연에서 와갖고요.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인체에 해가 없이 안전하게 요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나가는 것까지만 예전에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이렇게 받아 보셨잖아요. 이번 영상까지는 그렇게 받아 보시는데요. 이제 구정을 세고 나가는 영상부터 사장님들께서 너무 힘드셔가지고요. 기본 택배를 받으신다고 해요. 자, 기본 택배를 4,000원부터 시작인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요런 게 3만원짜리잖아요. 자, 요런 게 갈 때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하고 요렇게 끼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장이 무게나 센치, 상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거는 15,000원짜리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자, 이런 거 애니시다 같은 거 이런 거 대품이잖아요. 이런 거는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내면은요, 사장님들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거의 뭐 택배비에 다 소요가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요. 한 상자가 가든지 아니면은 뭐 세 상자가 가든지 무조건 그냥 기본 택배비를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택배비를 4,000원씩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니까요.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작년에 택배비가 무료 택배비가 없고 다들 받으셨다고 하십니다요. 그래서 택배 싸는데 인건비도 한 두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시고 택배비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인건비 한두 사람만큼 이렇게 택배비가 나와서 그동안 너무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새해에는요 이렇게 택배비를 차비를 조금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요. 자, 처음처럼 야생화에서도요 이번에 구정에 문을 연다고 하시니까요 지나가시는 길에 꼭 구경 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육하우스입니다.